오늘은 시설 관리하면서 집에서 애 보면서 할수 있는 부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알통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수익을 못 내는데 알통하고 아하 이두 가지가 있어요. 아하 같은 경우는 질문 답변 똑같이 해서 토큰을 받아서 업비트로 전송한 뒤에 출금을 하는 거고, 조회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글을 쓰고, 질문 같은 경우는 10토큰, 답변은 5토큰 정도 받으니까, 100원, 50원 뭐 이런 식으로 판다. 그래서 하루에 몇만 원 벌겠다 그러면 몇백 개를 써야 돼요. 아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가상화폐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하기가 어려운데, 알통 같은 경우는 투자 비용도 전혀 뭐 멤버십이나 이런 것도 필요가 없고, 아하처럼 그냥 쓰고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돈을 많이 버냐? 이 질문 답변을 많이 하면 되는데, 질문 답변 1대 5 비율. 그러니까 답변의 조회수가 많아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거의 1시간 전 글인데, 지금 아침 7시 46분이고요. 조회수가 6, 7막 이러죠. 11, 10. 14. 이11 그러면은 1100원. 아, 하나당 100알이니까 이게 지금 11원, 11이잖아요. 그러면은 1100원. 1100알이니까 110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글 하나 쓰면 110원이라는 얘기예요. 현재 지금 제가 잔액이 470만 알이 있는데 47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벌으냐? 지금 제가 하루에 한 2, 30분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많이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5주 전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에 약 14만 원 정도? 일주일 동안 14만 원. 그죠? 여기는 35,000원. 요즘 잘안 합니다. 그러면은 14,000원. 21,000원. 이렇게 버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버느냐? 우선은 처음에는 알천사로 시작을 하는데, 가입을 하자마자 알천사예요. 여기 이용 안내를 보면은 처음엔 알천사로 가입을 해요. 그러면은 질문 답변 그대로 하고 여기에서 추천인을 한명 모집을 하면 나비천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15,000원을 출금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을 내가 100만 원, 200만 원을 벌어도 출금할 수 있는 건한 달에 15,000원이란 얘기예요. 지금 제가 열흘 천사인데 10만 원씩 뽑고 있다. 그래서 많이 하지를 않아. 한 달에 하루에 뭐 20분, 30분씩 그냥 글 대충 적어 놓고 일주일에 주간 미션. 그러니까 남의 글도 좀 봐줘야 되고 뭐 좋다 나쁘다 글 이렇게 클릭을 눌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의 글을 하나 눌렀다. 요즘 이슈 뭐 이런 거 많이 글 써요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뭐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 신고를 못 했을까? 그럼 글을 쓰는 거야. 답변하기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천 알을 증정했다. 이걸 왜 하냐? 알천사가 지나서부터 이렇게 나비천사가 되면은 이때부터 이 훈훈알이라는 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천알, 그러니까 100원이죠. 100원을 줘. 그럼 어떻게 돼? 룰렛 이용권에 나옵니다. 사용하기. 내가 지금 100원 줬잖아요. 500원 받는 거야, 이렇게. 이게 하루에 10번이 있습니다. 이 지금 훈훈날을 줘서 받을 수 있는 이 룰렛권이 10번이 있어. 한 번에 이거를 그 10번 돌려가지고 5천원 번 적이 있습니다. 5천, 그러니까 5만 알. 그리고 질문 몇 개, 댓글 몇 개당 또 룰렛 돌리기권을 줘요. 그것만 해도 벌이가 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 뭐더 많이 하겠다 하면 더 좋고, 결국에는 질문 답변을 많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추천인들이 활동을 많이 해줘야 또 10%씩 내가 또 받거든. 그리고 어차피 승천이라는 거를 하려면은 추천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보시면은 그냥 하고 그냥 가는 거야. 내 유튜브 보고 와서, 블로그 보고 와가지고 하고 그냥 가는 거야. 이 사람들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나도 승천을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알천사로 들어왔는데 승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지금 이벤트 이용한 내 추천제도 승천. 이 승천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열흘천사라 가지고 요건이 일주일에 뭐 질문을 40개 해라. 질문 40개면 하루에 그냥 끝납니다. 답변도 뭐 정확하게 답변할 필요 없어. 피채택 답변은 솔직히 저랑 이렇게 추천으로 들어오면은 쪽지 서로 보내주면서 추천 이 채택 눌러주면 됩니다. 위험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서로 짬짬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피추천인 나비천사 2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왔으면 처음에 알천사에서는 알천사 한 명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부모님이나 친구나 누구한테 가입하라고 하고 들어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바로 이 요건 질문 3개, 답변 5개, 평가 답변 50개. 이거 뭐 좋아요만 이렇게 눌러주는 거. 그 댓글 7개, 도장 2개. 2주 동안 이거 한번쓱 돌고 한 번, 두번 돌면은 도장이 2개가 돼서 여기 고객센터에다가 전화 한통 하거나 메일 보내가지고 승천 받으면 돼. 그러니까 막 너무 성의 없는 글 이런 거를 쓰는지 안 쓰는지 정도만 보고 그냥 올려줍니다. 그러면 나비천사가 돼. 이 나비천사가 되면은 알 3명, 그러니까 지인 3명 이렇게, 그러니까 총 2, 알한명 했으니까 알 3이면은 2명 더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2명을 더 했어. 그러면 미소천사가 됩니다. 한 달에 5만 원. 근데 이 알천사 3명 중에 나비천사로 승급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한 명이 있는데 지금 이두 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 홍보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활동을 해주고 올라가면은 나는 저절로 올라가는 거야. 지금 제가 한 1년 정도 한거 같은데 1700알 벌었어요. 1700만 알. 그러면은
170만 원이죠.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씩 벌었다 보면 돼요, 그냥. 근데 지출은 뭐냐? 남한테 이제 훈훈할 주는 거. 그리고 환전. 환전은 95만 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어저께 질문, 이 추천인 질문 보면은 그10%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 10원씩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이건 크게 뭐 의미는 없고. 어저께 자기 전에 하나 질문 하나 하고 저기 했는데, 누가 누르고 이렇게 하면서 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여기 질문하기. 그리고 전체 보기. 내용이 무슨 대단히 이렇게 막 전문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경험이나 고민 그런 걸들 많이 써요. 뭐 남편 흉을 본다던가, 직장 상사 뭐 변비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 계시고, 뭐 정치나 종교 얘기도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뭐라는 사람이 있긴 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다가 안 좋은 표시 눌러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시설 관리를 하든 집에서 뭐 이렇게 자택 근무를 하든 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하면 되고. 반드시 이 추천인 주소복사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꼭 누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보험은 최소로. 그래야 제가 예를 들면은 훈훈할도 드리고 채택도 눌러드릴 수 있고, 그리고 조언도 더 해드릴 수 있고. 여기 쪽지 기능이 있는데, 쪽지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할 수도 있고, 물어볼 거 물어보고, 제가 그렇게 도와드릴 거다. 그러니까 제 추천을 꼭 하고 들어오셔서, 하다 뭐, 꼼수가 다 있어요. 네, 꼼수가 다 있으니까,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아하도 있는데, 아하는 하루 제가 한 2만 원 정도 법니다. 이거는 바로바로 들어와요. 다만 멤버십 27,500원 매달 결제해야 되고, 업비트라고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도 해야 되고, K뱅크 계좌도 있어야 되고. 이거는 쉽게 벌 수는 있는데 빼기가 어렵다. 그리고 돈이 조회수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죽어라 써야 돼. 근데 얘는, 예를 들면은, 우리 기자들 많이 하는 수법 있잖아요. 막 갈라치기, 아니면 뭐 고민, 뭐 그런 거 쓰고 그러면 조회수가 많이 많습니다. 30개, 50개는 그냥 달려요. 추천인만 잘 활용하면 알통이 훨씬 낫습니다, 수익은.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벌어가는 건 간단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천해 한번 더. 시설 관리할 때 집에서 뭐애 보거나 뭐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시는 분들, 돈 벌기에는 이게 제일 좋아요. 추천인 1005-4136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